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중에서 시그마 브러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산 브러쉬가 퍼펙트 블렌드 킷 브러쉬입니다. 6개의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아 이게 블렌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한 이후로 이 키트가 나와서 한번 사봤는데 아주 잘 쓰고 있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. 단 한 개만 빼고 포인티드 크리스 브러쉬 E48인데 너무 길어요. 이게 크리스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저 아직 안 써봤어요. 이 브러쉬를 겁이 나서 못 쓰겠어. 너무 끝이 굉장히 뾰족해서 이걸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이 뾰족한 게 필요하면 펜슬 브러쉬를 갖고 하면 되는데 길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브러쉬를 쓰고 싶지가 않아서 얘는 제가 아직도 이거 잘 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좀 가르쳐주세요. 그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키트 안에 꼭 안 쓰는 거 하나씩 껴져 있는 거 그런 느낌. 진짜 얘 왜 얘는 하이라이트 디퓨저 E71인데 앵글로 되어 있으면서 플랫하고 중간 정도 많이 헐렁하지도 않고 옛날에도 제가 이 메이크 포에버 브러쉬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걸로는 하이라이트를 했었는데 저는 요거를 가지고는 이 노스 쉐딩 코를 세워주는 작업을 이거를 해요. 이게 라운드한 걸로 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조금 더 묻고 어떤 데는 좀 덜 묻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묻혀서 조금 털어낸 다음에 위에서부터 살짝 평평한 사선을 따라서 얘를 이렇게 Diffused Crease Brush는 E38인데요 이게 E38이고 이게 E40인데 E40보다는 조금 더 작고 컨트롤하기가 좋고 블렌딩하기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E38은 크리스를 잡아줄 때 이거 중간을 항상 잡아주게 되는데 약간 오렌지 빛나는 뭐 베이지나 브라운이나 그런 거 바를 때 이걸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섀도우 했을 때 요즘에 이걸 매일 쓰고 있어요. Exact Blend E32 아이쉐이딩 브러쉬 E55 같이 이렇게 생겼으면서 여기가 좁죠. 조금 더 풍성하게는 생겼는데 이 브러쉬를 쓸 때는 넓어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진한 아이섀도우를 크리스 부분에다 해줄 때 또는 끝쪽에 꼬리 쪽에 진한 아이섀도우로 한 다음에 위쪽으로 끌어오게 되는데 그런 거 쓸 때 굉장히 얘가 좋더라고요. 컨트롤 되면서 기존에 있는 색에서 잘 믹스가 되게끔 얘 많이 쓰고 있고요. 나머지 두 개는 이거는 Buff and Blend E39 얘는 All Over Blend E37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. 크기는 얘가 조금 더 큰데 얘가 좀 덜 부드러워요. 얘는 이름 그대로 All Over Blend 다 털어내는 뭘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고 색깔이 너무 진하고 그러면은 F40로 하면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블렌딩이 되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색을 좀 지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블렌딩이 아주 세게 되는 그런 브러쉬인 것 같고 Buff and Blend는 Diffuse Crease Brush 제가 자주 쓰는 이 브러쉬에 비해서 조금 더 짧고 단단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조금 더 진하게 색깔을 내가 내고 싶을 때는 얘로 쓸 것 같고 얘로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퍼지게끔 그렇게 색을 칠하고 싶을 때는 얘로 쓸 것 같고 이 Perfect Blend 키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몇 주 전에 시그마에서 인디비주얼 브러쉬만 20% 세일을 했었어요. 테이퍼드 하이라이터 F35 이 브러쉬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진짜 서예붓같이 생겼는데 깎이기를 그렇게 깎인 거예요. 여기는 조금 짧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쉐입이 이렇게 되게 깎아서 하이라이트 할 때 어떤 브러쉬를 써야 될까가 가장 고민이더라고요. 조금 큰 브러쉬를 쓰면 너무 여기가 디스코볼처럼 크게 반짝거리게 되고 얘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반짝이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얘를 못 쓰겠더라고요. 힘이 약하고 아주 부드럽고 오늘 이걸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에 딱 보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?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 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게 있어서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맥 브러쉬가 있거든요. 맥 138이 이제 단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가서 하나 샀는데 이거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좀 크지만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Small Contour Brush F05인데요. 화장을 처음 할 때는
브러쉬가 조금 큰 게 편하더라고요. 너무 작으면 고기만 쑥 그려지는 것 같고 그런데 화장을 좀 해봐서 힘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. 여기 컨투어 할 때 이렇게 써봤는데 이 브러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메이크업 기계에서도 이런 브러쉬가 나오고 엘프에서 나오긴 하거든요. 일단 제가 좀 써보고 다음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새 브러쉬 중에 하나가 Flat Definer E15. 요게 하나 필요한 것 같아서 샀는데 이 브러쉬를 가지고 요 눈 밑에 아이라인 속눈썹이 난 자리 그 자리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려줄 때 이게 약간 그래도 와이드하기 때문에 선이 똑바르게 그려지는 앵글 브러쉬에 비해서는 많이 넓은 편이에요. 요 브러쉬는 좀 자주 써봐야지 손에 익을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제가 낱개로 산 게 블렌딩 브러쉬 E25입니다. 시그마의 블렌딩 브러쉬 중에서 E40 다음으로 E25가 블렌딩 브러쉬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 시그마의 E25하고 맥의 270은 항상 비교가 돼요. 맥의 270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힘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옆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납작하고 얘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딱딱하고 제가 E25를 처음 봤고 내가 갖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리얼 테크닉스의 베이스 쉐도우 브러쉬 이 브러쉬하고 쉐입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. 테이퍼드 되어 있고 풍성하고 근데 E25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헐겁다 그래야 되나? 하지만 이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브러쉬들을 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시그마라는 컴퍼니의 장점이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내 E40가 너무 털이 많이 빠지고 이게 뭐 어떻다고 이제 좀 컴플레인을 제가 했어요. 그랬더니 굉장히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뭔가 이제 확인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새 거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. 뭔가 불만이 굉장히 있었다가도 이게 좀 쑥 들어가는 이제 단점은 물건을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. 매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매장이 직영점은 하나 두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군데 자기네 그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가는 세포라 월탐 이런 데가 아니라 그 LA 근방에도 무대 화장용 그런 도구들을 파는 그런 데 제가 그 매장을 가보지는 않았거든요. 제가 시그마 브러쉬를 유튜브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제 비디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브러쉬를 다 보여드리면서 시그마 브러쉬는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제 브러쉬 리뷰 리얼 테크닉스도 봐주시고 다음에는 다른 브랜드의 브러쉬들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 My Top Things를 꼭 구독해주시고요. 덤스업, 공유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